하고도 장흥 천관산 자락 아래 두 남자가 떴습니다. 촌집에 일가견이 있다는 이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저 뒤에 산이 천관산인데 저 바위가 진짜 병풍 같잖아. 경치도 끝내주지 여기는 뭐. 저기 뭐 두 분 사시는 데예요? 뭐 살지는 않아도 뭐 주위에 많이 돌아다니니까. 뭐 이쪽에 사는 사람이라야 꼭 뭐 저런 거 아나요? 확실한 건 이 동네 분들은 아니라는 사실. 나연아, 형부 왔다. 어디 갔냐? 나연아, 이거 어디 갔어? 이거 자고 있나?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보이질 않고 촌집 점령한 건 이름 없는 잡초들 뿐. 심란한 건 저뿐인가요? 여기 사람 사는데요? 사람 살고 있어요. 조금 손을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으네. 너 언제 왔어? 너 어디 갔다 왔어? 일찍 오셨네. 아, 저 마트에 얼음물이랑. 네, 손님 왔는데. 날씨도 아, 우리 이 집 주인장이고요. 그 뭐 제가 그냥 처제라고 하는 우리 나연이 안나연. 안녕하세요. 네, 혼자서 집 고치고 있는 처자예요. 사는 건 아니고 제가 서울에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활. 네,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나현 씨는 6개월째 홀로 촌집을 수리 중입니다. 신발 신고 가요? 네. 지금은 방 하나 빼고는 지금 이제 자유롭게 외국식으로. 아, 외국식. 신발을 신 건 아니고요. 처음에는 이게 제가 지붕을 오픈을 다 한 건데 석가래가 좋아서 구했던 집이라. 이 텐트는 뭐예요? 제가 아직 수리 전이다 보니까 생활할 때 여기서 잠을 자고 수리를 조금 하고 올라가고. 남들이 봤을 땐 좀 우습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었던 텐트예요. 아니 저 구두장이 좀 주저앉아가지고 요거를 좀 부셔내고 수리를 좀 하려고요.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. 시골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. 촌집 동호회 형부들 도움받아 손볼 곳은 살포시 가려놓았으나 이미 푹 꺼진 방바닥.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. 거도 낼 것 좀 가져와. 네네네. 이 집은 발품 판 지 1년 만에 어렵게 구한 나현 씨 재산 목록 1호. 깨진 구들장마저도 보물입니다. 요거는 나중에 그 마당 같은데 그 디딤돌 있지? 네네. 그런 걸로 쓰면 되니까.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얼굴은 싱글벙글. 기침과 사랑은 역시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. 제가 깡바구가 있어요. 좋아하는 건 잘해요. 안 시켜도. 형부! 형부! 형부, 장난 아니야. 두 개 들은 것 같아. 두 개 들은 것 같아. 조심해요. 일은 사불든 손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무너진 방바닥 버티고선 발도 열일 중. 성공을 했어. 발 도장 진짜 찍어도 될 것 같아. 찍어. 영광해. 그 영광의 발자국이 이 집 온 데 찍혀갈수록 촌집에는 환골탈태의 기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. 벽지 바르기 전에 신문지를 먼저 한번 바르고 한지 벽지를 붙일 거거든요. 평생 벌어봐야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숨찬 시대. 친구들은 고생길이 훤하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. 하나 나현 씨는 고생할 촌집이라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힘들지만 그 집에 대한 애정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. 내 생애 첫 집이니까. 이나 기름기가 짧아가지고 제가 해보세요. 하나 애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도 있는 법. 피디님 이거 피디님 찬스 한 번만 쓸게요. 빨리 잡아.
이 키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. 저만큼 제 벽이에요. 맞아요. 예, 선생님. 이름 저어드려라. 아, 진짜 키 크세요. 키 200m의 PD님이라고. 이번엔 트윈마루 반짝반짝 빛내줄 오일 스텐 바를 차례. 촌집이 제일 좋아하는 건 쓰담쓰담 사람의 온기랍니다. 나무에 기름칠 하나 했을 뿐인데 이렇게 광이 나고 만져줄수록 그걸 이제 본인이 잘 느끼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, 한우가. 저도 알아가는 중이에요. 그냥 매력에 빠져 있는 중이고. 네. 원룸에 누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행복. 이 그림 같은 풍경 떠올리면 자다가도 웃음이 다 납니다. 촌집이 좋은 건 멀리 달려나가지 않아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지천이라는 것. 하루 종일 이런 그 게 확 풀리네요. 아, 시원하다. 철퍼덕 주저앉은 그 자리가 낙원입니다. 집 고치느라 땀도 흘렸겠다, 먼지도 뒤집어 썼겠다. 이럴 땐 계곡물만한 것이 없죠. 시원하기도 하지만 동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그런 재미로 또 이런 계곡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뒤집어서 계곡 수박 자르는 데는 칼 대신 바위가 안성맞춤. 이게 또 촌에 사는 맛이지요. 끝내줘요. 집 5분 거리에 이런 계곡도 있고 바로 앞에 텃밭도 있고 좋아하는 석가래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지인도 있고 너무 좋아요. 갖고 싶던 촌집 하나 얻었을 뿐인데 나현 씨는 요즘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습니다.